지금 대통령이 170석 목표라는 이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다. 만일에. 이건 이거 탄핵사유. 그럼 탄핵사유죠. 지난 2018년도 박근혜 대통령 이걸로 실형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공천개혁 했다. 여론조사 청와대 하달로 했고 친박들 공천하겠다라는 얘기가 비춰진 걸로 실형을 내렸는데 그 실형 누가 내렸 개입했습니까? 그 수사를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 검사들이 했었어요. 네. 근데 자신의 일일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 될 것 같으니. 근데 계속 행태가 유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요 직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공천 개입 뭐 볼모를 잡고 역사 관련된 발언 쉴드 철한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예,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무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하게 되면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다. 본인이 수사해서 결론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겁이 없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검찰권 뭐 사법 권력 다 가지고 있고 검경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내가 뭐 지시 내리면 밑에서 알아서들 다 후자자자자 해결하고 수습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영장 청구하고 압구정 정권이라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오만방자한 거죠.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 스텝이 꼬여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들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다른 얘기 아니라고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 바꾸기를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대통령 그 용대실을 쉴드 치고자 할 때마다 또다시 가짜 그 전에 했던 말을 다 가짜 뉴스 취급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검사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검사들 지금 바로 뽑고 나와서 출마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정무직 자리에 갔던 검사들을 지금 출마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복현, 뭐 이원모, 이시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아, 준비하고 있죠. 옆에 정무직 공무원 명찰을 지금 다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이 네. 사람들이 지금 출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말이 안 틀려요. 그러니까 바로 검사가 출마하는 게 아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대통령 뜻대로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김기현 대표를 이제 뭐 경질하고 비대위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40명 넘게 혹은 뭐 100명 가까이 검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공천하고 완전 내 그 조직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김기현이 딴 소리를 해서 비대위로 만일에 간다? 그럼 그 비대위원장은 누가 됐든 이 간극을 더 좁힐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의 행태를 보면 그보다 더 가깝게 바지 사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